1947년 뉴욕타임즈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실린다. 기적의 사나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유럽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한 네덜란드 남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창이나 칼로 몸통을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 남자는 칼이 몸을 뚫고 지나가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눈속임이 아닐까 엑스레이도 찍어보았지만, 놀랍게도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칼이 몸속 장기들을 뚫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심지어 이 남자는 의사들의 요청에 따라 몸에 칼을 꽂고 달리기까지 했는데, 그야말로 칼로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불사신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기적의 사나이.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린다이어, 본명은 아놀드 행스켄즈. 그는 191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디자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등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모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심지어 그의 이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다 얼마 전 죽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가 그린 그림은 죽기 직전 그의 이모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후 그는 죽은 조카나 죽은 친척들을 자꾸만 보게 되는데, 그러던 그가 33살이 되던 해 어느 날, 'Why doesn't it hurt? And why isn't it bleeding?' 그는 자신의 몸이 상처를 입지 않는 불사신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휩싸인 그는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데, 무작정 암스테르담에 오긴 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그는 빨리 돈을 벌기 위해 매일 밤 선술집에서 칼로 등을 찌르는 과격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쇼에 경악했고, 심지어 보다가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의 쇼는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유명해졌는데, 사람들은 그를 불사신, 기적의 사나이라 불렀다. 평소 세계는 하나다란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때부터 미린다이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름은 1887년 만들어진 국제공용언어 에스페란토어로 놀라운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당시 법 규정상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공연을 하기 위해선 의사들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47년 5월 30일 미린다이어는 칸토나루 병원에서 의사인 한스 네젤이 오스오더와 외과 수술 주임인 워너 브루너, 그리고 많은 의대생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검사를 받는다. 그의 몸에 칼을 찔렀을 때 늘 그렇듯 출혈이 없었으며,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않았다. 혹시 칼을 찌를 때 눈속임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의사들은 그의 몸을 칼로 찌른 채 엑스선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엑스레이 사진으로 칼이 그의 장기들을 뚫고 몸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후
조수가 칼을 몸에서 빼려고 하자 의사들은 당황했다. 칼을 빼면 큰 출혈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을 뽑아도 피가 나지 않았고 단지 극소량의 체액이 나왔고 작은 흉터만 남았을 뿐이었다. 지금도 이 동영상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2003년 암스테르담 프론티어 심포지엄에서 상영되었다. 하지만 미린다요의 퍼포먼스에 대해 자기 최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마음속으로 자기 최면을 강하게 걸면 온몸의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는데 자기 최면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건 설명이 가능하지만 피가 나지 않는 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로 통증을 못 느끼는 피부라도 피는 흘리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체력사들과 달리 칼로 몸을 찌르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 특이하게도 사람들에게 늘 강연을 했다. You should abandon the materialistic world and embrace that there is a higher power. Materialism, you know, it just leads to misery and war. 미린다요는 자기 자신을 신이 세계 평화를 전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퍼포먼스 자체보다 끝난 뒤에 하는 이 강연을 더 중요시했고 좀 더 큰 무대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사도 스위스 의사도 모두 놀라기만 할 뿐 미린다의 강연은 허락치 않았다. 그냥 칼로 몸을 찌르는 퍼포먼스에 대한 허가만 내주었다. 강연을 할 수 없다는 소식에 절망한 미린다요는 급기야 자유로운 강연을 위해 네덜란드, 스위스를 떠나 독일 베를린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얇은 펜싱 칼 대신 보다 굵고 넓적한 칼로 공연을 펼치기까지 했다. 도대체 미린다요의 몸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들을 피 한 방울 없이 견뎌내는 것일까? 미린다요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의 몸에는 몇 가지 구분이 있고 그중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가볍고 비물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 중에서 비물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손상되지 않는 특수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미린다요는 사람들에게 파이프를 주고 몸에 찔러보라고 시킨 적도 있는데 지름 8mm 정도의 파이프로 그의 몸을 관통하게 한 뒤 수도를 연결했는데 정말 물이 나왔고 그의 몸은 멀쩡했다. 극히야 그의 명성이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전해지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듯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1948년 5월 26일 미린다요가 자택에서 36살의 나이에 사망한 채 발견된다. 부검 결과 다요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파열이었다. 경찰은 그의 조수 구르토와 며칠 전 저택을 방문했던 의사를 조사했는데 그들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948년 5월 11일 미린다요는 스위스의 자택에서 연희 때처럼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천사들이 그에게 의사가 보는 앞에서 철못을 먹고 배를 갈라 못을 꺼내되 마취 없이 하라고 명령한다. 미린다요는 그 말대로 했는데 의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취를 하고 그의 배에서 못을 꺼낸다. 수술 후 멀쩡했던 미린다요. 그러나 그로부터 10일 뒤 그는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그러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이어졌는데 미린다요가 얼마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죽기 몇 달 전 네덜란드에 들렸을 때
떠나면서 다시는 네덜란드에 올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미 죽음을 예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의 조수인 그루터도 같은 증언을 하는데 미린다연은 죽기 며칠 전부터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못을 먹을 당시 그루터에게 절대로 못을 먹는 걸 돕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그때 그가 도왔다면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될 것을 알고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그루토를 수술했던 의사는 수술 후 아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런 죽음을 맞을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순간 갑작스런 죽음으로 사라진 미린다요. 도대체 그는 왜 죽은 것일까? 마취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겨서 죽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의 예지대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의사와 조수에 의해 살해된 것일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신에게 특수한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 미린다요. 하지만 그는 겨우 2년간 활동했고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만 남아 그 뜻을 그다지 널리 알리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쇼를 보았던 사람은 말한다. 결코 그를 잊지 못하겠노라고. 욕심 없이 자신의 몸을 내맡기며 뭔가 깨달은 듯 먼 곳을 응시하던 그 눈빛. 과연 그의 쇼는 단순한 눈속임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정말 불사신이었던 것일까? 아직도 미린다요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